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각기둥과 각불, 다섯 번째 시간, 오차시예요. 교과서는 34, 35쪽을 할 거고요. 34, 35쪽을 할 거고, 익힘책은 지난 시간 과제였던 익힘책은 20, 21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힘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차시였네요. 각기둥을 보고 표를 완성하세요 했어요. 밑면의 이름은 뭘까요? 당연히 삼각형이죠. 삼각형, 이 친구는 사각형, 이 친구는 오각형 친구예요. 각기둥의 이름은 그래서 뭘까요? 얘는 삼각기둥이 되겠죠. 삼각기둥, 그 다음에 사각기둥. 그다음에 오각기둥. 선생님 글씨를 너무 못 써요. 네, 천재는 악필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내용 괜찮아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네모 안에 써넣으라고 했어요. 얘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되겠지. 밑면은 두 개잖아, 그렇지? 얘가 두 개인지 확인을 해봐. 요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 이렇게 하는 건 높이가 돼요. 높이. 그리고 얘는 꼭지점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꼭지점. 그럼 얘는 그냥 뭐예요? 모서리지. 모서리. 얘는 밑면이 아닌 다른 면은 뭐라 해요? 옆면이라 합니다. 옆면. 넘어가겠습니다.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요. 표를 완성해 보세요. 밑면의 한 변의 개수. 그러니까 삼각기둥이니까 하나, 둘, 셋,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얜세 개. 얘는 네 개. 얜 다섯 개. 얜 여섯 개. 그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꼭지점의 수는 얘 곱하기 2야. 그치? 얘는 곱하기 있고. 면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면의 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면의 수는 봐봐. 면의 수는 일단 밑면이 있잖아. 그치? 밑면은 몇 개야? 밑면 두 개지. 그 다음에 옆면인데, 옆면은 어떻게 되냐면, 밑면의 각의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각기둥이다 라고 생각하면, 삼각기둥이면 밑면이 일단 두 개고, 옆면은 삼각기둥이니까 세 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섯 개가 되는 거지. 면의 수는 다섯 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을 굳이 하자면, 2 더하기, 뭐랄까 뭐 아래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2 더하기 뭐 밑면의 면의 수 이렇게 할수 있겠고 모서리의 수는 뭐가 돼요? 곱하기 3이에요. 곱하기 3. 자, 보겠습니다. 꼭지점에서는 6, 8, 10, 12가 되겠죠. 뭐 의심되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각기둥의 꼭지점의 수가 10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잖아요. 그쵸? 면의 수는 2 더하기 밑면의 수이다. 밑면의 변의 수이다. 그러면 이제 여긴 5가 되겠고, 왜냐면 여기다가 2 더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6, 7, 8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각각 2를 더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다가 2를 더하면 이 답이 나오는 거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 하나, 둘이 있고, 네, 옆면이 네 개잖아.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여섯 개가 되죠. 모서리의 수는 곱하기 세 배라고 했으니까, 3, 3은 9, 그다음에 4, 3은 12, 그다음에 5, 3, 15, 그다음에 6, 3, 18.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규칙을 찾아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의 수 같은 경우엔 변의 수 곱하기 2라고 했고, 그다음에 면의 수는 자, 면의 수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2 더하기 한 밑면의 변의 수가 되는 거예요. 변의 수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뭐예요? 모서리의 수?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모서리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의 몇 배라 그랬어요? 세 배라 했습니다. 자,
옳은 문장은 동그라미, 틀린 문장은 X, 바르게 고쳐 쓰시오. 육각기둥의 꼭지점은 12개입니다. 꼭지점은 선생님이 두 배라 했잖아. 그러니까 6, 2, 12가 맞죠. 옆면이 다섯 개인 각기둥은 오각기둥입니다. 당연히 맞죠. 그리고 육각기둥의 면의 수는 삼각기둥의 면의 수의 두 배입니다. 그럼 일단 삼각기둥의 면의 수를 봐야지. 삼각기둥의 면의 수는 2 더하기 3이고, 그쵸? 그리고 육각기둥의 면의 수는 2 더하기 6이에요. 그럼 얘는 5고, 얘는 8이지. 얘는 아니네, 그치? 각기둥의 꼭지점, 면, 모서리 중에 모서리의 수가 가장 큽니다. 딱 보면 되지, 느낌상. 그치? 모서, 어때요? 요거를 싹 봤을 때 모서리가 제일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모서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다. 바르게 고치기는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육각기둥의 이거 정답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나는 대로 쓸게요. 육각기둥의 면의 수는 삼각기둥 글씨 면의 수보다 세 개가 더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육각기둥의 면의 수는 8이고 삼각기둥의 면의 수는 5니까 그죠? 아우 참. 메시지가 왔어요. 자, 이제 교과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기둥의 전계도를 알아보세요. 전기둥은 전계도는 이렇게 편 거잖아. 편 거, 그죠? 그래서 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잘라 펴봅시다. 야, 이게 엄청 큰데, 그죠? 어떤 모양이 될까? 상자 모서리를 잘라서 만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준기의 상자를 펼쳤을 때 모습을 볼게요. 우리가 이거 직육면체라 하잖아. 그치? 다른 말로 직육면체라고 할 때 닿는, 서로 맞닿는 선분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선분이 만나죠. 바로 옆에 있는 선분이 만나는데 얘랑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얘랑 이렇게 좀 다른 색으로 해야 좀 편하려나? 그러면 다른 색. 그래서 이 색. 자, 그러면 이 뭐야? 이 색으로 얘랑 만나고 이번에 빨간색? 또 얘랑 만나죠? 또 얘랑 이거 다른 색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 자, 이번에는 얘랑 만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감아서 올렸을 때 만나는 곳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바로 붙어 있어서 만나는 건데 얘네들은 하나 떨어져 있어서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표시를 해보면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면 얘랑 만나게 되죠. 이게 비슷한데? 이거 다른 색으로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색깔은 아니야! 이 색깔로 해볼게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뭐 알겠지만 블랙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만나게 되죠. 뭐야? 이 그림 색칠이 됐네.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전계도라고 합니다. 전계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인접한 선이 만나지? 인접한 선이 각각 만나고 있어요. 전계도는 어느 모서리에서 자르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도 합니다. 삼각기둥의 전계도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준비물 2번을 보라고 했습니다. 준비물 2번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카메라를 좀 켜놔야 될 것 같죠? 잠깐만요.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한번 준비물 2번을 찾아볼게요. 준비물 2번이 어디냐? 준비물 2번이 오호, 준비물 2번이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 어휴, 찢어질 뻔했어. 일단 뜯어놓고, 또 여기 뜯어놓고요. 2번이 3개인 것 같아요. 준비물 이렇게 해서 얘를 3개를 뜯었습니다. 3개를 뜯고 이거 여러분들도 지금 뜯으세요. 나중에 뜯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뜯습니다. 지금.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찢어질 것 같은데. 찢어질 것 같은데. 와, 이거 정말 잘 안 뜯어진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마지막 거 잘 안 뜯어집니다. 마지막 거 잘 안 뜯어져요. 아! 찢어진다. 어쨌든 꾸역꾸역 하나를 잘라냈고요. 두 번째 거는 어떨까? 일단은 사정 없이 다 접어줘야 돼. 그래야 얘를 이제 뜯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얘는 그래도 조금 잘 뜯어지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 뜯었고요. 세 번째 거 뜯어보겠습니다. 오호, 오호. 뜯고요. 또 뜯어서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교과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 그 삼각 기둥을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 딱 봐도 느낌이 안 좋지. 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밑면처럼 생긴 게 같은 쪽에 있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면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아래쪽으로. 그래서 얘를 만들어도 위에만 이렇게 면이 두 개지 아래쪽에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얘는 이제 가죠, 가. 얘는 전형적인 이제 삼각 기둥의 전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 기둥 전개도를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삼각 전개도로 이제 접어서 삼각 기둥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얘는 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만들 수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들 수 없는 전개도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써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밑면이 겹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돌아오겠습니다. 교실 아니구나. 취소로 하면 돌아올 수 있는데. 삼각기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봤고요. 만들 수 있는 전개도는 어떤 것인가? 얘가 안 됐죠. 그래서 가와 다는 만들 수 있었고, 없는 전개도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래서 나를 만들 수가 없는데 밑면이 겹친다. 선생님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전개도를 접었을 때 각 기둥이 되는지 확인하고 각 기둥에 이름을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되는지 확인하면 일단 얘를 다 또 접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선생님 또 다시 시작해야죠. 이제 3번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또 얘를 다 잘라놔야 되겠죠? 첫 번째 거 잘랐고요. 두 번째 것도 이거
접어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안 잘라져. 뜯었고 세 번째 것도 한번 접어서 잘라보고요. 뭐 이렇게 많아? 네 개입니다. 네 개. 자, 오케이. 네 개를 다 뜯어냈습니다. 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있어요. 그렇죠?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거 찍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접어놔야 이게 뜯다가 안 찢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빨리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최대한 빨리 뜯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천천히 천천히 뜯어도 됩니다. 강의 정지해놓고 천천히 뜯어도 괜찮아요. 누가 안 잡아갑니다. 점심시간이라 슬슬 배가 고프네. 아유 참. 자, TMI를 말해주자면 우리 반 친구들은 전담 수업에 갔어요. 얘도 이건 뭐 다 되는 거니까 해보라고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접고 뜯고 접고 뜯고 그죠? 접고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오케이, 뜯었고요. 세 번째 걸 뜯어볼게요. 세 번째 거는 접고요. 일단 접어서 쓱 뜯어보고 접고 뜯고 또 이쪽도 접고. 자, 뜯었습니다. 마지막 거 이제 뜯어볼게요. 쭉 직선이니까 한 번에 쭉. 이게 왠지 직육면체 느낌도 살짝 나는데요. 오, 얘 안 뜯어. 조심해야겠다. 찢어질 것 같기도 해요. 짜잔, 짜자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접으라는 곳에 접으면 만들어지겠죠? 라는 생각. 어? 얘 안 되는데? 얘 안 돼요. 얘 안 됩니다. 안타깝네요. 이게 뭔가 겹치는 부분이 나와. 얘 안 됩니다. 그리고 얘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 딱 봐도 전형적인 그런 각 기둥의 전개도처럼 생겼잖아. 위아래 하나씩 있고 옆면이 있는. 그죠? 그래서 얘도 될 것 같지만 옆면이 4개밖에 없어. 5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안 되네요. 여기가 뚫렸어. 얘는 어떨까? 얘는 어떨까요? 얘는 육각 기둥인데 얘는 되겠다. 자, 육각 기둥은 완성이 됐습니다. 육각 기둥은 완성이 됐고요. 얘는 딱 보니까 오각기둥이 될 것 같은데요. 오각기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오각기둥이 됐습니다. 오각기둥이 됐네요. 빠밤. 오각기둥이 됐습니다. 아우, 귀찮아. 자, 일단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접었을 때 각 기둥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각 기둥의 이름을 써봅시다. 얘 안 됐어요. 그쵸? 그리고 나도 안 됐어요. 이게 오각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옆면이 4개밖에 없어서 안 됐고 이거 2개는 됐죠. 얘는 다섯,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오각 기둥이고요. 그리고 얘는 밑면이 육각형이니까 육각 기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익힘책은 22쪽, 23쪽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